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안전을 항상 생각하는 남자, 오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일 재개발 현장의 공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식 프로입니다. 여기도 이승식, 저기도 이승식, 여기도 이승식, 이건 뭡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때 모든 근로자들이 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붙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삼행시인가요? 네, 삼행시입니다. 이거 뭐 본인이 하신 거야? 아니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건 직원들 아이디어고요.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명찰처럼 이제 차고 다니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안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일반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전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침밥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만 먹듯이 습관을 가지고 안전활동하고 있고 다른 현장이라든지 타 회사들의 좋은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벤치마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예를 들면 TVM 문화의 거리라고 이제 툴박스 미팅, 작업 전에 같은 팀끼리 모여서 오늘의 작업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사항들이 없는지를 토론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현장과 다르게 근골격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어깨나 목, 무릎 이런 데 일을 하다 보면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무거운 거 들고 막 허리 다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치료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해서 무료로 전 근로자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사들을 초빙을 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이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습관을 배이고 안전을 위한 습관, 뭐 노하우 뭐 그런 게 또 따로 있나요? 저도 항상 체크하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는데 세세한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서류도 많아지는 거고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습관화가 돼서 크게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점에서 간판은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작업을 하시는데 안전벨트를 안 메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단장님 안전벨트 메고 작업하시라고 지나갔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정도로 실생활까지도 그렇게 좀 그런 여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무자의 노력 외에 뭐 이게 사회적인 변화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작년부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안전점검라인이라는 별도 조직을 구성을 해서 현장 곳곳에 위험 요소들을 찾아주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현장 자체적으로는 가시설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란 나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들이 공기를 준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나 사랑하는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제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좀 많이 힘들 텐데 안전을 지키는 조그만 거리만 생각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쉴 때마다 가족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역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한테.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슴에 제가 달아드릴게요.